그러니까 아까 킥스의 김영하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영우 선수가 사실 이렇게 일찍 나올 줄 몰랐다. 근데 네. 이영우 선수와 가장 맞붙이고 싶은 선수는 백홍석 선수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지명도가 낮은데 높은 선수랑 두는 건데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오더라면은 괜찮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장고 대국도 사실 이제 킥스 팀 쪽에서 조금 기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지명도 면에서는 홍성재 선수가 높은데 네. 상대 전적은 1대 1에 또 강승민 선수가 최근에 이긴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뭐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1국과 2국은 지명도는 다 SK 앵커링이 높지만 알수 없는 승부. 공백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일단 이두 선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네. 알수 있겠어요. 킥스의 선지명 백홍석 선수. 정규리그에서는 8승 8패를 기록했습니다. SK 앵크린의 이지명, 이영구 선수. 정규리그 11승 4패. 자, 오늘 두 선수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흙은 10집이 났네요. 백은 두 집, 한집 반. 네. 네. 아, 백홍석 선수 네. 진짜 큰판 이겼습니다. 킥스가 확실히 유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SK 앵크린의 이영구 선수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봐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두 선수 모두. 그렇죠. 두 선수 이 짧은 시간 내에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이영우 선수 아쉽긴 하지만 이 수지는